국화과 식물 개미치는 자원이라고도 하는데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들녘에서 꽃을 피우는 여러 이사리 풀입니다. 산지의 숲 가장자리에 주로 자라는데 조금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. 줄기는 고추서고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집니다. 높이 100 내지 150cm이고 줄기에 잔털이 납니다. 잎은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죠. 뿌리에서 난 잎은 큰 것의 경우에 길이 50cm에 이르기도 합니다. 꽃이 피는 개체에서는 꽃이 필 때 뿌리에서 난 잎이 말라 없어집니다. 잇몸은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인데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잎 아래쪽이 잎자루로 흘러서 날개처럼 됩니다. 잎자루는 길이 9 내지 20cm입니다. 꽃은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피는데 줄기 끝에서 머리 모양 꽃들이 모여서 삼방 꽃차례처럼 달립니다. 꽃의 색깔은 분홍빛을 띤 자주색입니다. 머리 모양 꽃은 지름 2.5 내지 3.3cm 정도입니다. 유사식물인 좀개미치에 비해서 훨씬 머리모양 꽃의 크기가 크지요. 가장자리에 있는 혀모양 꽃은 길이 1.6 내지 1.7cm입니다. 머리모양 꽃의 중앙에 있는 관모양 꽃들은 노란색입니다. 수술이 꽃 밖으로 나오지요. 한반도 전역에 자라며 중국, 몽골, 일본, 시베리아 등지에도 분포합니다. 자원이라고도 부르는 식물입니다. 개미치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에 습기가 조금 있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.